라이온즈 TV 팬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 함께 해주셨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선수들이 잘해서 제가 올라올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선수들 덕분하고 팬분들이 이렇게 75경기부터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박혜민 선수에게 또 궁금한 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신 점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즘 양말을 원래 이렇게 당겨서 농구 패션으로 많이 하셨는데 요즘 또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. 혹시나 이유가 있나요? 야구 잘하고 싶어가지고 뭐라도 해보는 중인데 생각보다 야구가 안 돼가지고 좀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. 아닙니다. 예.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신경 쓰고 있는 우리 박혜민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질문. 오늘 대기 타석에서 찬스가 본인에게 오기를 조금 바라고 있었는지 자신이 있었는지 여쭤보시는 팬이 있습니다. 어땠습니까? 솔직히 말하면은 도환이가 번트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찬스가 저는 사실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타석을 요즘 들어가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타석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.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. 항상 우리 팬 여러분들이 우리 박혜민 선수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모습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맞습니까? 다시 한번 우리 박혜민 선수 계속해서 멋진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혜민 선수의 친필 사인볼 던져드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박혜민 선수가 말씀하셨듯이 본인 경기가 좀 안 풀릴 때 여러분들 잘하라고 계속해서 더욱더 멋진 응원을 부탁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큰 손으로 우리 박혜민 선수의 사인볼 던져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박혜민 선수 사진 촬영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. 5초 3 2. 자, 한 번 더 찍을게요. 3 2. 오늘 승수 우리 박혜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혜민 화이팅! 자, 내일 하시고 화요일부터 본 경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우리 박혜민 선수 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 더욱더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발걸음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
오!